비밀의 명곡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비밀의 명곡을 들려드릴 비밀의 명곡헌 DJ 김예은입니다. 며칠 전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죠. 제가 수능을 본 지 1년이 지났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수능장의 분위기, 심지어는 그때의 공기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수능이 2주 미뤄졌었는데요. 그래서 엄청 추울 때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해야 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놔야 했는데요. 그래서 진짜 덜덜 떨면서 수능을 치르게 되었는데 2022 수능을 생각하니 그때 제 수능을 보던 날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럼 이야기는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비밀의 명곡헌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음악을 보통 어떤 시간대에 들으시나요? 저는 이동할 때, 자기 전에, 샤워할 때 등 특별한 일을 할 때를 제외하면 하루 온종일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생각해보면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노동요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음악을 꼭 틀어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악 많이 들으시죠? 이처럼 음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나 시간에 맞추어 들으면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 기분이 좋을 때 신나는 노래를 틀면 그 들뜬 기분이 두 배가 되죠. 또 크리스마스에 캐럴을 들으면 마음이 들뜨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10개의 비밀의 명곡을, 그리고 오늘은 2개의 비밀의 명곡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총 12개의 곡이 있는데요. 이 곡들도 상황이나 시간에 맞추어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비밀의 명곡들은 위로를 주제로 해서 들고 왔는데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두 곡을 선정해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두 곡을 들으러 가볼까요? 비밀의 명곡헌 6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달달한 목소리를 가진 두 명의 가수가 함께 부른 곡입니다. OST의 대가가 참여했는데요. 여러분은 OST의 대가라고 하면 어떤 가수가 생각나시나요? 거미? 태연? 다 맞죠. 그중 달달하면서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이 가수, 그리고 사람을 설레게 하는 목소리를 가진 이 가수, 이 둘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네, 바로 소유와 권정열의 듀엣곡입니다. 소유와 권정열 노래가 어떻게 비밀의 명곡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유와 정기고의 썸 아시죠? 아마 이 시기에 최대의 히트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썸이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이 곡이 조명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 또한 썸에 뒤지지 않는 엄청난 비밀의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곡을 첫 번째 비밀의 명곡으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지금 바로 소유와 권정열의 어깨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을 때 아무리 뒤척여도 잠은 오지를 않고 전화 속 사람들 이렇게나 많은데 연락할 누구도
곳에 없을 때 혼자만 있고 싶어도 사실 외로울 때 웃어볼 기운도 없을 때가 있죠 길게만 느껴질 때 집으로 가는 길 괜히 멀기만 하고 하고픈 이야기 정말 많았었는데 쓴 웃음 지으며 참아버렸죠 누가 또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오. 울음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죠 지금까지 소유와 권정열의 어깨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유와 권정열의 어깨 어떠셨나요?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이 드는 노래죠. 우선 이 노래의 가사의 줄거리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속 주인공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누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모든 게 내 마음 같지 않고 잠도 오질 않을 때 그리고 연락처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 연락할 누구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자꾸만 한숨만 나오고 웃어보려 해도 웃음은 좀처럼 나오질 않죠. 그럴 때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게 기대도 돼. 다 이해해. 내가 너와 늘 함께해. 이렇게 이 노래는 힘든 누군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지 예쁜 사랑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들어보니 힘든 나를 위로해주는 정말 소중한 노래더라고요. 그 가사를 알고 들으니 이 노래에 대해 더 애정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름다운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소유와 권정열이죠. 그들의 목소리가 이 노래의 따뜻함을 극대화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어쩌다 한 번쯤은 들어본 분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노래는 정말 힘들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상황 외에 들어도 정말 좋은 곡임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찾아 들어보시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유와 권정열의 어깨를 첫 번째 비밀의 명곡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의 명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곡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던 곡입니다.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삶에 지쳐있는 그들을 다시 격려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곡이죠. 무대 위에서 너무나도 빛나는 바로 샤이니 종현의 곡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로 종현의 하루의 끝 듣고 오겠습니다. 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었어도 우린 항상 하루 끝은 함께 하니까 너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도 내 어깨가 뭉툭한 나의 두 손이 지친 너의 하루 끝 술에 나와 숨을 맞추고파 빈틈없이 널 감싸 안는 욕조 속 물처럼 따뜻하게 또 하나도 빈틈 없게 서툰 실수가 가득했던 창피한 내 하루 끝엔 너란 자랑거리 날 기다리니 나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도 내 어깨가 뭉툭한 나의 두 손이 지친 너의 하루 끝 자연스레 나와 숨을 맞추고파 맘껏 울 수도 또
마음껏 웃을 수도 없는 지친 하루의 끝. 그래도 그대 옆이면 어린아이처럼 지울대다 숨 넘어가듯보다 나도 어색해진 나를 만나줘.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 여러분 모두 종현의 하루의 끝 어떠셨나요? 정말 슬프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곡이죠. 그럼 우선 노래 가사의 줄거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 속 주인공은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는 시간엔 늘 지쳐있죠. 하지만 바랍니다. 하루의 끝에 서로가 서로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너의 작은 어깨가 작은 두 손이 나의 하루의 끝에는 포근한 이불이 되고 나의 어깨가 뭉툭한 두 손이 너의 하루의 끝에는 포근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길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담은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멜로디만 듣는 것보다는 가사와 함께 들으면 이 노래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누구에게든 힘든 시간이 찾아오죠. 그때 이 노래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오늘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밀의 명곡 어떠셨나요?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곡의 노래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늘 하잖아요. 누군가에게든 힘든 상황은 한 번쯤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힘든 일은 곧 지나가고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제가 틀어드린 곡들이 힘듦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벌써 저희 방송이 마무리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저희 비밀의 명곡은 매주 월요일 6시 10분에 방송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저희 방송 꼭 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비밀의 명곡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예은, 기술의 오우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